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오늘은 아주 초간단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소작업대, 리프트라고도 하고 우리가 렌탈이라고도 하죠. 하차하는 겁니다. 지금 1톤에서 내려오는데 저 사다리가 조금 잘못 만들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스스로 못 내려오고 내려오다 걸렸어요. 그래서 이제 지게차를 불렀는데 지게차 뜰 때 어떤 위험 요소는 없는지 지금 확인 중이죠. 별다른 위험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발 들어갈 곳도 정확하고. 한번 그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건 정말 초간단한 일이죠.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. 자, 들어가서 이거는 뭐 무게도 별로 나가지도 않죠. 발을 집어넣고 그냥 떠서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죠. 그러나 이제 이렇게 내려오다가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 발을 밀고 들어가다가 저 리프트를 건드리게 되면은 밑으로 굴러떨어질 수도 있죠. 그래서 아까 살펴본 겁니다. 뭐가 있는지 없는지 잘 될 것인가 확인을 충분히 했어요. 오늘 오랜만에 간단한 일이죠. 요즘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정말 그냥 아주 위아래로 난리죠. 전국이 난립니다. 돌아가면서 그 비가 전국을 흔들어 나갖고 정말 비 피해도 많았죠. 올 여름이 그렇게 덥다 그랬는데 역대급 더위라 그래갖고선 제가 사무실에 그 이동식 에어컨까지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? 정말 더운 더위는 다 지나가 버렸죠. 에어컨을 한 번도 못 켜봤어요. 아직까지는요. 뭐 앞으로 뭐 또 시간이 지나면은 뭐 더 더워지면은 킬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에어컨을 못 켜봤답니다. 진짜 대단한 날씨죠. 근데 여기 여름에는 좀 더워야 되거든요. 햇빛도 많이 나야 되고 그래야지 그 과일 나무라든가 곡식들이 풍족하고 맛있고 그렇게 자랄 텐데 이게 비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 일조량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뭐 올 추석 때는 과일 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죠.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모든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보죠. 이렇게 기상이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기상이변인지 원래 이제 이렇게 기상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그 정상적인 날씨가 아니면은 뭐든지 힘들어지는 거예요. 그동안 일하기도 힘들었지만 이거 이제 과일들 같은 곡식들 같은 게 제대로 연글지 않으니까 이제 물가도 올라가게 되고 아주 그냥 이중고 삼중고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. 이거야 뭐 다 누구 탓을 할 것도 없어요. 뭐 코로나도 그렇고 장마도 그렇고 뭐 누구 탓할 수 있습니까? 이때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제 그게 잘못이죠. 뭐 어쩔 수 있습니까? 버티고 살아가야죠. 참 이 돈이라는 게 없으면은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. 몸 건강할 때 돈은 좀 벌어놓긴 벌어놔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벌어놓은 돈 없는데 일도 그러면은 어떤 때는 이제 좀 막 조바심도 나고 그럴 거예요. 그러나 이제 또 버티고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안전운전 하세요. 버티면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